스포티지 LPG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중형 쿱과 버금가는 크기의 준중형 차량이 바로 스포티지죠. 세련되고 말끔한 인상을 보여주는 마치 도시의 신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커진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중형과 맞먹을 정도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함께 이렇게 큰 적재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스포티지 LPG는 과연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울까요? 지금 바로 시승을 시작해 볼게요. 혹시 뭐 힘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도로에서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힘이 아니라 초기였던 발진 가속도나 아니면 언덕에서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시승해 본 느낌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LPG 차량은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 물어봤는데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법 제도가 바뀌었어요. 아무나 구입 가능하고요. 뭐 장애인, 렌트카 이런 특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한 100원 정도 떨어져서 2,000원대 유류 가격이 지금 한 1,900원, 뭐 1,800원 후반까지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LPG 차량의 유류비 가격은 1,000원부터 1,1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연비로 환산하면 이 차량이 복합 연비 기준 한 9.2km예요. 그럼 이걸로 그 연비로 비교하게 되면 거의 두 배로 잡으면 최소한 928, 한 17km, 18km 정도는 와야지 비슷한 급의 차량이 되는데 그런 차량은 없어요. 유일한 차량이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서 차량 가격에서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비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마 제 생각에 가솔린 차량 또는 LPG 차량이 최강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우리 끝나고 한번 따져볼게요. 근데 전기차도 그렇지만 충전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LPG는 굉장히 충전하는 것도 곳곳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LPG는 전국에 한 2천여 개의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보면 전기차랑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유류 연간 평균이 한 1만 5천 킬로를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라면 당연히 LPG가 저렴하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LPG 유류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스포티지의 엔진별, 여기에 차량각을 더해서 평균 5년으로 유류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준이 필요한데요. 가성비 트림인 프레스티 트림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경제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LPG가 가장 높고 의외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순서가 돼요. LPG가 가장 저렴했고요. 예상보다 하이브리드가 조금이 아닌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체크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린다면 스포티지 라인업 중에서 LPG 차량이 가장 가성비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